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지난번에 평면도법에서 오각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와 같은 그 개구부 커버에 많이 사용되는 육각형이라든지 팔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불러왔고요. 우측의 패널에서 씬을 클릭한 다음에 평면도 뷰를 클릭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아래로 쭉 끌고 오고요. 이 베이스 모델을 클릭해서 딜리트 시킵니다. Circle C 툴박스 하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해서 Circle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드의 개수가 24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곳에 3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적당한 곳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 5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지름이 1m인 원이 그려집니다. 지난번에는 이 레디우스에 1000을 입력했더니 2m가 그려진 거더라고요. 테이프 매저 줄자로 쟀을 때 이렇게 1000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 빨간색 선이 활성화되었을 때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빨간색 선을 확인하고 클릭. 이번에는 엔드포인트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위로 드래그해서 초록색 선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 클릭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초록색 선을 확인한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기준선을 생성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키 누르면 이렇게 모드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이네 개의 선의 미드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우측으로 드래그, 이번에는 좌측으로 드래그. 다시 한번 ESC키 누르고요. 미드포인트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 미드포인트 클릭, 좌측으로 드래그. ESC키. 이번에는 좌측 중심점에서 초록색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클릭. 다시 한번 아래로 드래그해서 클릭. 또 ESC키 누르고요. 이번에는 우측의 미드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드래그.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하면 기본 작도가 끝난 겁니다. 스페이스바, 이 셀렉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이크 그룹을 실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라인, 약간 확대해서요. 위에서부터 클릭을 해줍니다. 두칸 건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육각형이니까. 이걸 하나씩 클릭하면 12각형이 됩니다. 하단부 클릭, 좌측 하단점 클릭, 좌측 상단점 클릭, 중앙 상단점 클릭. 이렇게 쉽게 육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리플 클릭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F키를 누르면 옵셋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클릭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100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푸시풀 P 외곽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드래그 200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면은
갤러리로 사용할 수 있는 육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육각형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팔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평면도 뷰를 한번 클릭해 주고요. 좌측으로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클 C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 지금 500이죠? 레디우스의 500이 정확히 잡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 L 중심점을 잡고요. 똑같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ESC키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8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중앙 상단점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 중앙점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우측 중앙점 클릭하고요. 하단 중앙점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 좌측 중앙점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조금 확대해서 정확하게 클릭해 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상단점 클릭. 이렇게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중심점을 잡은 다음에 원에 내접해 있는 이 사선의 미드포인트를 지나는 선을 그어줍니다. ESC 다시 중앙점 잡고 미드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한번 중앙점 잡고 미드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ESC키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점 잡고 미드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ESC키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스페이스바 아까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레이크 그룹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기본 작도가 끝났습니다. 라인 L 좀 확대해서 팔각형이니까 중앙 상단점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점 우측 중앙점, 우측 하단점, 중앙 하단점, 좌측 하단점, 좌측 중앙점, 좌측 상단점, 중앙 상단점을 클릭해 주면은 팔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이크 그룹을 실행합니다. 이 팔각형도 이렇게 갤러리 창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 내로 들어간 다음에 옵셋이 F입니다. 옵셋의 단축키가 클릭해서 좌측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200 엔터 다시 100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푸시풀 푸시풀은 P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해서 200 엔터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육각형을 작도하여 갤러리 타입으로 만든 예고요. 여기는 팔각형을 작도하여 갤러리 창 형태로 만든 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육각형과 팔각형은 비율과 대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하기가 쉽습니다.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식각형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오각형 있지 않습니까? 그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을 2등분해서 추가로 하나씩 더 생성을 하면은 식각형이 됩니다. 지금까지 묵수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평면도법, 육각형 그리기와 팔각형 그리기에 대한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